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강진 여고생 이 모양이 실종된 지 8일째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인력도 늘렸지만 오늘도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마을과 야산 일대 길가 풀숲 하나 놓치지 않고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골든타임인 7일째를 넘겨도 성과가 없자 숨진 용의자 차량의 동선을 쫓아 추정 가능한 곳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도안면 덕설이는 지금까지 수색하지 않았던 곳, 실종된 여고생과 용의자 행적이 발견됐던 지성마을 야산과 가까운 곳으로 이른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보다 5개 중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모두 1,200여 명이 수색에 투입됐고 헬기와 드론 탐지견도 동원됐습니다. 이 용의 차량이 지나가는 동선 사이에 이 마을이 위치해 있고 이 동선이 약 5km 구간 정도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여기를 더 집중하게 된. 주민들도 마을 수로에 우거진 잡초를 베어내는 등 직접 수색 지원에 나서며 실종된 여고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옅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가 또 제가 아는 아이고 부모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생각만 하면 가슴이 항상 미어지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하니까 더 마음이 더 나았습니다. 여고생 이양이 실종된 지 8일째지만 오늘도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도 덕서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색을 펼칠 계획인데 다음 주 장마까지 예고돼 수색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영록 당선인이 한전공대 입지는 나주가 최적이라며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한전공대가 나주에 설립되면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1,000개 유치 등 공약 실현과 맞물려 혁신도시 일대가 산학연이 어우러진 명실상부 에너지 산업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록 당선인의 한전공대 나주 입지 입장 확인은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이 한전공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정리하는 전라남도의 첫 입장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 교육감 당선인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과 체육복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학교를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장서궁 당선인은 농어촌 지역 등 교육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화, 전남형 미래학교 프로젝트에서 대안을 찾고 원도심 학교에는 지자체와 함께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올 들어 두 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거나 전단지로 햇빛을 가립니다. 휴대용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연신 쐬어보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지만 30도를 넘는 무더위엔 소용없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2.1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를 비롯해 전남 7개 시군에 올 들어 두 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뭐 갑자기 너무 많이 빨리 더우니까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예, 걱정되는 건 많죠. 너무 더우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거 사 먹었는데 지금 아직 여름 시작도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즐기려는 행렬로 광주 곳곳이 들썩였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민주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5.18 영령대를 추모하는 마임 공연과 DJ 음악에 맞춰 흥겨운 리듬을 맞췄고 스페이스 챌린지 지역 예선전에 참여한 시민들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공연도 보고 전투기를 배경 삼아 사진도 찍어봅니다. 블랙이글스랑 사진도 찍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직접 하늘에서 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거운 날씨가 계속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게 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으며 화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평균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정근입니다. 5.18 마지막 수배자인 고 윤한봉 선생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유가족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1주기 추모식을 갖고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생의 뜻을 기렸습니다. 윤 선생은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수배돼 미국으로 밀항했으며 5.18 수배자 중 마지막으로 지난 1993년 수배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오전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박물관 관람과 은행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워라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의 한 공기압축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슈퍼스타 버거호가 승객 등 3,500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첫 입항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환영 행사로 취타대 공연과 다채로운 풍물놀이 등으로 환영 분위기를 높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타이완 현지 마케팅을 펼쳐 2019년 프린세스 크루즈 4항차와 미국발 월드 크루즈 1항차를 여수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도착 시간에 맞춰 외국인 전용 남도 한 바퀴 특별 상품이 내일부터 매주 두 차례 운행에 들어갑니다. 버스단체 여행인 외국인용 남도 한 바퀴는 일요일에는 보성 여수 여행, 수요일은 목포 여행 코스로 운영되고 내국인은 외국인과 동행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